턱박 찔러주시네요. 근데 둘이 함께 있는 고통은 네. 느끼시잖아요. 느끼시잖아요. 얼마 좀 있잖아요. 교육실 위해서. 나이 들면은 우리 남자들은요. 저기 아내가 있어야 되거든요. 그건 아버님 입장이죠. 그렇죠. 여자들은 또 부담스러워. 그렇잖아요. 용어 중에 어떤 말이냐면 삼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. 네, 삼식. 은퇴하셔가지고 하루 종일 새끼를 챙겨 먹는다 해서 난 보통인데 이게 평생을 각자의 삶을 사시다가 갑자기 하루 종일 있는 자체가 굉장한 고통이라는 거죠. 둘이 함께 있는 거죠. 그런데 우리 농촌에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? 이 두 부가 같이 일하시면서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면 주변에선 아 이제 나중에 눈꽃이어서 못 보시겠다는 거로 신혼부부가 되시고 부부 사이도 좋아지겠네요. 그렇죠. 훨씬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. 우리도 내려가야 되겠네요. 애들 아겠네. 쓰리고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. 쓰리고 뭘까요? 병원 가기 어렵다. 그렇죠. 이게 이제 아프고 쓰리고의 그 쓰리고. 아 쓰리다. 쓰리다. 그런 말씀처럼 이제 은퇴하시고 나면 병원 가실 확률이 높아지죠. 그렇지. 맞아요. 그런데 우리 뭐 결론 좀 말씀드릴게요. 병원비 증가하고 몸이 아프다 그러는데 농촌엔 일단 보건소나 이런 기본 병원 인설이가 잘 돼 있고요. 저렴하게. 또 한 가지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게 도시보다는 훨씬 좋은 건강한 삶을 제공하지 않을까. 아니, 저희 작은아버지가 지금 막 기침을 하시고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작은아버지 고향으로 시골로 가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새벽에 아프면 응급실에 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못 가시겠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두메 산골로 가신다고 생각하지만 네. 지방 중소도시 가면 도시의 인프라가 다 있으면서도 10분, 20분, 30분 안에 큰 병원이 있는 그래요? 곳도 많으니까요. 자연과 더불어서 그러네. 그런 곳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뭐 아프고 쓰리고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요. 네. 그래서 뭐 귀농귀촌하신 분 중에 상당수는 또 건강 때문에 내오신 분이 그래서 많습니다. 그렇죠. 그렇죠. 그럼 사실은 이제 뭐 쓰리고라는 거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보다 사실은 더 큰 게 아닌데 원래 네 가지였습니다. 네 가지. 포고. 포고? 네. 목적이 없는 삶에 대한 고통입니다. 아, 포. 네네. 뭔가... 왜 그러냐면 평생을 주어진 스케줄에 의해서 사셨습니다. 네. 근데 은퇴하시면 내가 매일 스케줄을 짜야 됩니다. 그렇죠. 근데 이게 강제로 나한테 주어진 게 없으면 제일 큰 문제가 어떤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.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? 목적 없는 삶이 왜 고통일까요? 내려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면 사는 게 힘들잖아요. 네. 칭찬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 약간... 가장 큰 게 어떤 게냐면 자존감, 자신에 대한 가치가 없고요. 무기력만 빠지시는데 네. 농촌에 딱 귀촌하셨습니다. 내 존재감은 확실하게 느낍니다. 그렇죠. 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. 장작 패셔야지, 일하셔야지. 그다음에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. 내가 원치 않아도 그때 안 하시면 안 됩니다. 맞아요. 스케줄을 자연히 줍니다. 골프나 취미생활도 하루 이틀이지 내가 어떤 즐겁게 사는 가장 대안이, 합리적인 대안이 농촌이 아닐까 해서 이런 기대로 내려오신 분이 제일 많습니다. KBS